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만차랑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만차랑 단호박,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단호박보다 저는 한 3배, 4배 맛있더라고요. 고예순 구독자님께서 심심하면 뭐, 갓, 시금치, 오만걸 다 보내주시는데, 이거 한 3달 전에 받았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단단한지 썩지도 않았어요. 엊그저께 여차로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초간단하게 할 겁니다. 자, 단호박을 요거 다할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애들도 좀 주고 그러려고. 렌지에다가 한 살짝 돌리세요. 저는 그냥 오늘 그냥 하려고. 이거를 따서 오랫동안 숙성을 해야지 맛있대요. 써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지난번에 저는 좀 얇게 했거든요. 모양도 중요하니까 살짝 두껍게 썰게요. 그리고 이것도 겨우 익어야 됩니다. 물렁거리면 안 됩니다. 왜 감자 샐러드 할 때보다 조금 커야 돼, 이거는. 요것만 먹을 거니까.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썰어주세요. 데칠게요. 펄펄 끓을 때. 생각보다 너무 오래 안 하셔도 됩니다. 지켜서 계시고. 여러분 하나 꼭 드셔보세요. 잘 됐어요.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찬물에 담궈 주셔야 되는데 한두번 헹궈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열에 너무 익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익는 정도는요, 여러분, 우리 샐러드 할때 감자 삶지요? 그런 맛이에요. 살짝 아삭함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는 때로는 조금만 할 때는 그냥 여열에 식히게 물에 안 담궈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뭉개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찬물에 얼른 담그셔서 한두번 헹궈 주십니다. 이 소스, 발사믹 소스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정말 환상이에요. 이거 꼭 하세요. 저를 믿으시고. 이렇게 적당히 간을 보셔요. 이게 지금 짭조름 달콤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다 딱한 가지만 넣을 거예요. 하루 경과 굉장히 많이들 나와 있잖아요. 저는 애터미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장 깔끔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것도 마음대로 해요. 한두개 쓸게요, 두 개. 자, 요런 소스에 하는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자, 피디님. 진짜 환상. 맛을 얘기해봐요. 그 소스까지 먹어봐. 기가 막히지? 세팅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아볼게요. 만차량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만차랑 단호박 쳐보세요. 꼭 만들어 보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